경제판 돋보기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간밤에 있었던 코인베이스 상장, 굉장히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시면서 밤새 지새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 코인베이스 상장 일단은 뭐 급등 마감하긴 했지만 좀 음봉을 기록했더라고요. 네네. 비트코인 투자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충분히 촉매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초가 381달러로 시작해서 장중 429달러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종가가 328달러가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떨어졌던 이유는 역시나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죠. 이제는 투기의 수단이다라고 이제는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슈들이 좀 하면서 사실 이제는 약간 코인베이스의 주가를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금에도 불구하고 중고 가격이 250달러였습니다. 거기 한 31%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31% 올라서 이제 종가가 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활화산이었다. 그다음에 인기를 많이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촉매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역시나 암호화폐 위상이 이런 그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인해서 위상이 좀 달라졌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간접 투자가 가능해졌죠.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했을 때 직접 투자했을 때는 약간 리스크의 부담이 있다 그러면 이런 코인베이스 투자함으로써 이제는 암호화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길이 열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길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역시나 여기서 봐야 될 거.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인터뷰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 약간 얘기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금리 상승 하기 전에는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22년까지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주목하는 게 뉘앙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의장의 목소리가 좀 뉘앙스가 바뀐 부분 23년까지라고 이제는 들려왔었는데 이게 22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라고 봤을 때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 주식시장에 어제 또 리포트를 좀 정리해 보면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하는 것인데 네네.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시장은 좀 민감하게 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투기 수단이고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 논란 계속되고 있네요. 네네. 쿠팡이 미국장에 상장을 한 이후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미국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서 덩달아 동학개미들의 관심도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서학개미라고 해야 될까요? 동학개미가 이제 서학개미를 좀 연신을 할까? 이것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해외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요? 실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해외 결제 금액을 좀 본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결제 금액을 가면은 해외 주식에 이제는 매도와 매수했던 총 거래액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번 연도 그러니까 21년도 1분기에 들어와서 한 5.9%였거든요. 그러니까 총 거래액의 5.9%는 해외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게 2.6%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4분기가 한 3.7%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투자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본다 그러면은 이제 역시나 1위는 테슬라입니다. 무려 거래 금액이 한 13조 2,8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1위가 역시나 테슬라고 두 번째가 이제 게임스톱, 그 다음에 애플, 처치앤캐피탈, 그 다음에 밸런티어 이런 순으로 떨어지는데 네. 이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 좀 많이 달라졌죠. 애플, 니오, 아마존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업종을 좀 갈아타는 모습, 그 다음에 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는 말 그대로 약간 변동성 심한 종목에 좀 투자하고 있는 패턴들이 좀 바뀌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지금 많은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변동성에 대이게 될지 아니면 네. 진짜 어떤 투자의 스킬이 늘어서 네, 이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보실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해외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제 국내 상장뿐만 아니라 해외 직상장, 해외 상장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에 앞서서 또 실제로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지분 투자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주력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랩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의 우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다른 네네. 게 이제 배송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동남아의 우버를 넘어서 배송에 동남아의 모든 물류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그랩에 선 투자한 기업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대표적인 네. 게
현대차 그룹입니다. 이게 현대와 기아차 합쳐서 한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나스닥이 상장한다 그러면은 그랩이 그러면 수익금이 한 5천억 원 이상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 투자하신 분들 이거 아마 이미 이슈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미래에셋 증권과 네이버도 공동 투자했습니다. 이게 네이버 아시아 그로스라고 해서 1,670억 원 정도를 이제는 선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그랩이 상장하게 된다 그러면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제는 2,570억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투자한 지 3년 만에 2,400억 원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 선투자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그랩이 상장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상장을 미국 쪽에서 앞두고 있는 기업 가운데서 그랩에 대한 투자, 네.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알겠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개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제 개인들이 많은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네. 미국장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연구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뭐 리서치가 나왔다든지 정확하게 연구가 돼서 뭐 정량적 데이터가 빗받침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네. 수급만 본다 그러면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좀 바뀐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개인의 하루 평균 순매수액이 1월 대비해서 50분의 1로 이제는 거의 뭐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측면 보면 수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확실히 좀 달라졌는데요. 그 4월 들어서 개인의 하루에 그 순 평균 매수액이 203억 원 정도가 됐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이번 연도 1월 달에 3천 고지 찍고 나서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그때가 한 1조 2,900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의 한 50분의 1로 완전히 뭐 엄청나게 낮아진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주식 거래의 매수액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증시에. 그럼 네. 그 금액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횡보합이 있었을 때 미국 주식은 굉장히 많이 뛰었었거든요. 미국 주식 쪽으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좀 확실히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도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기업 공개 IPO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 아시겠지만 크래프톤 IPO 공개합니다. 굉장히 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뭐 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이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도 IPO 중심으로 해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도 정말 삐까뻔쩍한 하반기에 IPO 일정들이 있습니다. 크래프톤 말씀해 주셨지만 카카오 계열사들 상장, 네. 페이와 뱅크, 야놀자 등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증시 상장 러쉬에 대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슈 관련주 브리핑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화려하게 대비를 한 이후 우리 투자자들은 쿠팡 다음으로 미국으로 갈 회사를 찾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앞으로 몸값이 치솟을 기업에 투자한 회사를 찾아내느라 분주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한 달간은 창투사의 시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창투사 관련주들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 투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 지분 8.03%를 보유하면서 크게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죠.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 한 달간 주가 수익률 상승률은 무려 10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 최고가 13,550원을 형성한 후 살짝 밀리다가 간밤 나스닥에 코인베이스가 상장한다라는 소식에 전거래일에는 다시 한번 7%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우리 기술 투자는 또 다른 호재도 안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 전문기업이죠. 이 제주 맥주가 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제주 맥주의 지분도 3.06%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트폴리오에 정말 다양한 회사를 보유하면서 앞으로의 수익 창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해 영업이익 그리고 전년 대비 107%가량 증가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셋 벤처투자입니다. 미래셋 벤처투자는 벤처캐피털 업계 내에서도 포트폴리오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건 마켓컬리 지분을 2.4%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마켓컬리 시리즈 D 투자 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 랠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법한 무신사나 오늘의 집 같은 떠오르는 혜성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다시 또 그 투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에 나가는 견조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역시나 지난해 영업이익 3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역시나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마켓컬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미래셋 벤처 투자와 마찬가지로 무신사나 리디북스 같은 떠오르는 벤처 기업들의 지분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지난해 전년 대비 196%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창투사 관련주들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은 관련주들인 만큼 단기 급등 과열에 대한 주의는 꼭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판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창투사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주로 마켓컬리와 두나무의 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두 기업이 미국 증시 상장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스마트 스터디, 삼성 출판사의 계열사, 이쪽도 지금 아직 계속 얘기는 나와요. 아니다, 우리는 뉴욕 안 간다라고 하는데도 뉴욕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어서 이쪽은 진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확실히,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카카오 패밀리, 맞습니다, 쪽인데 미국 증시 쪽으로 상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열어놨다라고, 네, 하는데 전망해 주시죠.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간다고요? 네, 당연히, 예,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네. 네, 왜 그러냐면 딱 이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미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미국 증시를 상장했을 때 그 가능성 여부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종목을 놓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준점을 놓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기업의 성장성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주주 구성,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했느냐, 이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보고, 그다음에 투자자들 과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뭐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습니다. 성장성 크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구글로 인해서 한 565억 원 정도의 이제는 돈을 투자 받았고요. 그 앞선에 이어서 사모펀드죠, 칼라일에서 2,10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받았거든요. 이미 글로벌 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말은 아끼고 있습니다. 말은, 예, 아끼고 있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또 한 가지는 카카오 엔터죠. 카카오 엔터는 아예 CEO가 최근에 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사가 막 중구난방으로 한다, 확실히 한다 했다가 열어놨다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을 꺼내셨다가 갑자기 이게 시장에서 너무 뜨거워지니까, 예, 예, 이걸 약간 이렇게 뉘앙스를 바꾸셨죠. 한마디로 관심은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된 말은 없다라고, 음, 이제는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 가치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엔터 같은 경우는 10조 원의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상장이 실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네, 더블 한 20조 원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마켓컬리, 넘어야 할 산이 좀 많다라는 얘기들이, 네, 있는데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이제 CEO가 김슬아 대표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이미 뭐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웨슬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출신 대학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맥켄지, 베인앤컴퍼니 컨설턴트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회사를 거쳤던 분이고요. 이러한 어떤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창투사들,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창업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김슬아의 그 CEO의 어떤 이벤트 같은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쿠팡과 비교해서 보면요, 매출이라든지 고객 수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 보면은 상장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회원 기준으로 750만 명의 거래액이 1조 원밖에 안 됩니다. 쿠팡과 비교해서 굉장히 작거든요. 그 외연 확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외연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럼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사실 마켓컬리는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같으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라고 하죠. 이렇게 IPO 관련한 주요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지 해외 증시 상장 앞둔 기업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